안녕하세요. 다육앤 꼬그림입니다. 오늘은 대통 다육에서 오픈 특가 3탄으로 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대통 다육은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 오남로 165번에 자리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택배도 가능하니까 택배는 3만 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 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또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오셔서 대통다육 기존에 계속 거래를 하셨던 분들 이쪽으로 옮기셨으니까 이쪽으로 또 오시면 될것 같아요.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나들이 삼아 오셔서 예쁜 다육이 구경도 하고 착한 가격으로 데려가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영상이 미리 촬영된 거라서 비 오는 날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비 오는 날 노면에 비가 오다 보니까 차가 지나가면서 조금 시끄럽더라고요. 그점 양해 좀 해주시고요. 예쁜 다육이들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또 착한 가격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찜하셔서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이는 거는 방울복랑 계절금인데요. 요즘 많이 나오네요. 이렇게 꽃은 방울복랑금이라든가 이런 일반 방울복랑금이나 펜댄스나 이렇게 비슷한 꽃을 피우고 있답니다. 이거는 택배가 가능한지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주문하실 분들은 여쭤보고 주문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하월시라는 아이가 또 있네요. 저는 항상 또 까라수라고 로스코프하고도 많이 헷갈리는데 이거는 또 하월시라는 이름을 또 가진 아이가 있네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까라솔보다는 입장이 두껍고 동글동글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 동글동글한 느낌이 드네요. 이 정도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은 지금 현재 여기 10,000원 적혀 있거든요. 노키랑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4,000원 해요. 이게 사각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가격 4,000원하고 노키란 이 정도 크기가 있는 아이들은 가격이 지금 10,000원 적혀 있답니다. 노키란도 지금 많이 성장을 하는 모습이 보여요.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 또 많은 성장을 하는 아이도 있네요. 이렇게 큰 아이는 가격이 2만 원 하고요. 미니 염자가 여기 보면은 있어요. 가격은 5,000원 해요. 이렇게 미니 염자. 다 조금씩은 섞여져 있어요. 목대가 더 굵은 아이들도 있고요. 러블리 로즈도 있거든요. 이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이 5,000원 적혀 있어요. 러블리 로즈가 이렇게 섞여 있어요. 조금 이렇게 더 군생도 있고 이렇게 섞여져 있거든요. 가격은 5,000원 하고요. 이 집시도 가격이 5,000원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3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고요. 지금 현재로는 이 사각 풀분에 들어져 있어요. 기본 사각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 집시 5,000원이고요. 러블리 로즈도 가격 5,000원인데, 아유, 차가 안 지나가니까 너무 조용해졌어요. 아마빌레 여기 가격 4,000원 하거든요. 아마빌레가 여기 이렇게 커요. 로제트가 많이 크고 아주 단단하거든요. 돌덩이처럼 정말 단단하게 키워진 아이들인데 가격이 4,000원 하거든요. 아마빌레. 가격이 4,000원 하면 여기에서 오픈카를 빼시면 되고요. 캐라리언이 있어요. 캐라리언도 10,000원으로 되어져 있어요. 캐라리언은 다른 채널에서도 또 소개를 해도 다 똑같이 10,000원 하더라고요. 캐라리언 이렇게 10,000원 하고요. 여기에서 또 오픈카 빼시면 되고요. 러블리 베어라는 아이인데요. 러블리 베어가 물들면 정말 핑크색으로 예쁘게 물드는 거 아시죠? 이게 외두로 되어져 있어요. 가격은 10,000원 하네요. 차가 지나가면 조금 시끄러워요. 러블리 베어 이렇게 외두로 되어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조금 큰 아이들, 조금 작은 아이들이 있고요. 이 아이는 아까 소개를 해드렸죠. 파스텔 가격 10,000원인데요. 정말 이런 예쁜 색감을 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가격 10,000원이면 이제 오픈가 하면 조금 더 싸지겠죠. 레드벨이라는 아이예요. 레드벨도 약간은 몸값이 있는 아이예요. 이렇게 9,000원 하는데요. 한 포트에 이렇게 뒷모습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소개하는 거 보니까 레드벨은 조금 몸값이 있는 아이더라고요. 이게 보면 또 있고요. 핑크로즈라는 아이가 있어요. 지금은 초록색이라 눈에 확 띄지는 않아요. 외두도 있고 이두도 있어요. 핑크로즈는 몸값이 조금 하는 아이예요. 가격이 3만 원 하거든요.
여기에서 오픈가를 하더라도 몸값이 좋고 있는 아이랍니다. 핑크로즈가 이제 물들면 더 예뻐지겠죠. 퍼플 샴페인이 가격은 10,000원 하는데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럼 이 정도 크기가 된답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입장은 조금은 더 길쭉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퍼플 샴페인이요. 여기 보면은 또 샤르멘이라는 아이거든요. 샤르먼. 샤르먼인데요. 가격이 20,000원이네요. 몸값이 조금 있어요. 이런 아이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답니다. 지금 색감이 참 예쁘게 물이 들어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도 샴페인하고도 많이 닮은 듯해요. 이런 하얀 각이 있거나 이런 모습들은요. 모습이 조금 샴페인 닮은 듯, 그 샴페인하고 교배종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샤르면 가격 20,000원인데 여기서 분가 빼시면 되고요. 샬롯이라는 아이예요. 샬롯. 가격이 샬롯이 지금 15,000원 적혀 있네요. 예,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조금 노제트 큰 아이들도 있고요. 조금 두수가 많으면 아무래도 노제트가 조금 작고요. 가격 15,000원이고요. 브레이브 철아이거든요. 가격 8,000원. 브레이브 철아는 또 색감이 물들면 참 예쁜 거 다 아시죠? 이렇게 철아로만 있고 여기 생얼 조그만 거 있네요. 생얼도 이렇게 있는 모습이 있어요. 철아로 엮이면서 생얼도 있고요. 양진이라는 아이예요. 양진. 이렇게 양진이 물들면 예쁜 아이죠. 양진 가격이 10,000원이거든요. 여기에서 오픈가를 하면은 저렴하게 가격을 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많이 성장할 때라 이렇게 노제트가 많이 커져 있네요. 또 묵은둥이 돼서 둥글둥글해지면 빨개지면 정말 예쁘죠. 이 아이가 지금 보면은 군기 교배종으로 되어져 있어요. 군기라는 아이가 참 예쁜 아이죠. 옛날에는 몸값도 거하고 참 귀했던 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군기가요. 군기 교배종으로 알려져 있어요. 지금 여기 가격 15,000원. 군기 교배종으로. 너무 예쁜데요. 이렇게. 지금 봐서는 너무 예뻐요. 노제트.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가격 15,000원이에요. 이 정도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보이시죠? 이 정도. 이런 노제트를 가지고 있어요. 공기하고 교배종인데 가격이 15,000원이랍니다. 갑자기 진짜 태풍급으로 바람이 막 불어요. 밖에 보이나요? 저 그냥 베란다 문 다 열고 왔는데 큰일 났네요. 먼눈은 보면은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조금 큰 아이들은 가격이 8,000원 하고요. 조금 작은 아이는 가격이 6,000원도 하고요. 그 정도 되어져 있어요. 먼노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크고 작고 이거 크기에 비해서 가격을 붙여놨답니다. 이 먼노는 조금 더 작으니까 가격이 5,000원 하네요. 여기 보면은 퍼프도 있는데요. 퍼프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되어져 있어요. 퍼프는 어디... 아이고 천둥소 치고 비도 많이 오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천둥 소리 들리죠? 천둥도 치고. 퍼프는 가격이 8,000원 하는데 여기에서 DC를 하면 되고요. 농장마다 가격은 다 틀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보면은 마리드금인데요. 마리드금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런 아이들 가격이 15,000원 하거든요. 난리가 났죠? 갑자기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더니 천둥도 치고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일본 염자도 있는데요. 일본 염자가 이 정도 굵기가 돼요. 이 정도 굵기가 되는데요. 가격이 25,000원으로 되어져 있어요. 일본 염자는 이런 모습이에요. 자세히 보면은. 염자도 염자금이나 염자나 미니 염자나 뭐 이렇게 비슷한 아이들 보면은 조금씩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조금씩은 다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또 자구도 올라오고 있고요. 청솔민이에요. 청솔민은 이렇게 곧게 뻗어 올라온 데다가 이렇게 아래쪽에 자구가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가격이 20,000원 하거든요. 제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청솔민도 포트마다 조금씩은 다 달라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 청성민도 참
이렇게 사랑스럽게 예쁘게 물이 들죠. 지금은 전체적으로 물이 좀 빠진 것 같죠. 하우스마다 조금씩은 물이 빠지더라고요. 조한 다니엘인데요. 조한 다니엘 이렇게 꽃이 펴요. 이렇게 꽃이 다 폈는데 꽃대는 잘라주지는 않았나요? 가격은 15,000원 하고요. 이 아이는 뭘까요? 흑괴리 철화로 되어져 있네요. 흑괴리 철화래요. 저는 흑괴리 철화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흑괴리 금은 봤는데 흑괴리 철화는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이런 아이 가격이 10,000원 하거든요. 흑괴리 철화가 이렇게 목대는 이 정도. 아직 이렇게 묵은둥이는 아니죠. 묵은둥이가 되면서 이렇게 입장도 짧아지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철화가 엮여져 있어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가격은 흑괴리 철화는 가격이 10,000원이랍니다. 아메치스도 이렇게 있어요. 아메치스도 미인 중에 속하죠. 이런 아이들 가격이 10,000원 해요. 이렇게 물은 빠졌어요. 이게 더 동글동글해져야 하는데 묵은둥이로 보이겠죠. 목뒤로가 완전히 되어져 있는 아이인데 가격 10,000원 하고요. 여기에 보면 또 나울도 이렇게 있어요. 나울은 한 포트에 얼마일까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가격은 적혀있지는 않네요. 여기 보면은 너우철화가 가격 7,000원인데요. 너우철화 가격 7,000원 너무 괜찮은데요. 이렇게 쭉 있어요. 너우철화 가격 7,000원 여기에서 오픈가 빼면 됩니다. 샹그릴라도 이렇게 보면은 7,000원 되어져 있어요. 샹그릴라도 이렇게 7,000원이 되어져 있는데 샹그릴라 전체적으로 모습 이렇게 보면은 이런 모습이에요. 저희 아들은 이렇게 풍성한 것보다는 이렇게 다 줄기가 이렇게 있는 아이들이에요. 목대가 목질화가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랍니다. 매직잼 골드도 매직잼이죠. 이거는 매직잼인데요. 가격 5,000원으로 되어져 있는데 매직잼이 이제 계절상 물이 많이 빠졌네요. 이 정도 되는 아이들 가격이 5,000원 해요. 여기에서 20% 빼면 된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매직잼도 색감이 참 예쁜 아이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물은 빠져 있어요. 그냥 바닐라비스가 아니라 원종 바닐라비스 같은데요. 가격은 이렇게 40,000원 되어져 있답니다. 원래 바닐라비스가 조금 몸값이 하는 아이죠. 이게 목질화가 되어질 정도로 약간은 묵은둥이에요. 네, 물은 다 빠져 있는 상태랍니다. 벤바디스 이렇게 군생으로 있는 아이들 가격이 25,000원이랍니다. 더 이렇게 이거는 조금 많이 굳혀진 아이로 보이고요. 조금 더 노제트가 큰 아이들도 보이는데 얘가 이제 묵은둥이가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성장을 하면서 더 많이 물을 먹은 아이들은 이렇게 조금 더 얼굴이 커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신입이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똑같은 묵은둥이 군생에다가 이렇게 탑처럼 조금 올라왔거든요. 근데 또 노제트가 이렇게 큰 거 보면은 얘네들이 물을 조금 더 먹고 안 먹고 그래서 얼굴이 조금 커지고 조금 안 커지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요즘은 미니마 종류가 성장을 하면서 더 예뻐진 모습이더라고요. 겨울에 딱 이렇게 오므리고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활짝 펴지니까 참 예쁜 얼굴들을 하고 있네요.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은 2만원 하고요. 성당이 예쁘죠. 목대는 이렇게 목질화가 되어져 있고요. 줄리아 철화인데요. 가격은 25,000원 하고요. 줄리아가 이렇게 날개처럼 이렇게 조금 되어져 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거 줄리아 입장을 보면은요. 철화가 있는데 생얼이 더 많이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너무 멋있죠. 이렇게 참 멋있답니다. 생얼이 있는 아이들도 있고 철화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도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대똥 다육의 다육이들 소개를 다 해드렸고요. 또 시끄러운 면에서도 끝까지 시청을 다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